다음 제품은 애터미 블렌딩 티 세트에 들어있는 3종의 티가 각각의 패키지로 단품으로 출시가 될 예정이에요. 이제 기구성이 다 생기셨어요. 나는 이 티만 먹는다, 이 차만 먹는다 하시는 분들이 좀 따로 출시를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저희가 이미 출시할 때부터 별도의 맛으로, 각각의 맛으로 출시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이 단품으로 출시된다는 소식인데요. 지금 저희가 총 3종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처음에는 어떻게 구성을 했냐면 파우치 구성으로 집에서 드실 수 있는 형태를 고민을 했었는데, 이게 티 제품이다 보니까 개별 팩으로 들어있는 게 조금 더 효과적일 것 같다, 들고 다니면서 먹기가 더 편할 것 같다라는 의견들을 많이 주셔서 개별 파우치는 유지를 하고요. 세트를 구매하셨을 때 들어있는 3종의 블렌딩 티가 각각 15개씩 되어 있는 구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각각의 티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BI 컬러를 살려서 외부 패키지가 디자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비타유저 티든 꿀잠 퍼플 티든 그리고 V 펌킨 티까지 따뜻하게 차갑게 다 즐길 수 있다. 이거 되게 중요하죠. 왜냐면 뜨겁게만 먹거나 차갑게 안 우러나는 차들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저희는 아이스로도 그리고 따뜻하게도 즐길 수 있는 변형으로, 어떻게 보면 겨울철 따뜻하게도 즐기시고 여름에 굉장히 시원하게도 즐길 수 있는 구성으로 저희가 블렌딩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사실 블렌딩 티가 대세인데요. 블렌딩이라고 하면은 단일 허브가 아니라 허브를 믹스 매치를 해서, 원 재료를 믹스 매치를 해서 가장 효과적인 기능성과 가장 효과적인 맛이 나게끔 구성을 해놓은 그런 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향으로 블렌딩을 잡는 경우들이 있고요. 향이 좋게끔 그리고 맛이 좋게끔 블렌딩을 잡는 경우가 있고, 기능성을 위해서도 블렌딩을 잡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애터미 블렌딩 티 같은 경우에는 저희 기능과 맛을 다 잡았어요. 그리고 심지어 예쁘기까지 합니다. 블렌딩 티가 대세기 때문에 싱글 티가 아닌 블렌딩 티로 런칭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1차적으로 아마 단일 제품으로 출시가 됐을 때 가장 많이 관심이 있으실 게 살이 빠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V 펌킨 티입니다. 기본적으로 붓기를 케어할 수 있는 원료를 다 함유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맛 자체도 조금 구수한 형태를 띠고 있어서 차갑게 뜨겁게 드셔도 다 좋은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뜨겁게 먹었을 때 훨씬 더 좋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붓기를 빼기 위해서 먹는 티다 보니까 따뜻하게 하신 상태에서 드시는 게 훨씬 더 효과를 보기 쉽다라고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꿀잠 퍼플티 같은 경우에는 안에 살짝 미미한 단맛이 있어요. 달콤해요. 감태가 내는 단맛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감태는 잠을 잘 자기 해주는 그런 원료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라벤더나 이런 것들을 다 포함을 시켜서 자기 전에 몸을 조금 릴렉싱을 해줄 수 있는 형태. 그러니까 자기 전에 먹어야 되기 때문에 어때요? 카페인이? 차에 카페인이 은근히 좀 들어있죠. 근데 저희는 3종 전부 다 카페인 프리 제품입니다. 카페인 프리라는 게 굉장히 큰 특징 중에 하나예요. 차임에도 불구하고 허브티인데 카페인이 들지 않았다라는 거는 굉장히 큰 특징이고, 카페인에 민감하신 분들이 있어요. 나는 조그마한 카페인에도 굉장히 이렇게 심장이 뛴다든지 아니면은 조금 특이 반응이 있으신 분들이 있으신데, 그런 분들까지 전부 다 드실 수 있고, 카페인에 민감할 수 있는 어린아이, 청소년들 전혀 개의치 않고 다 권해주셔도 좋은 티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타유자 티 같은 경우에 조금 활력을 받을 수 있는 타입으로 저희가 구상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실제로 비타민도 들어있고요. 비타민을 공급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원료를 섞어서 조금 상큼하게 드실 수 있는 티입니다. 실제로 차갑게 하셨을 때 가장 맛있는 티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이렇게 3종을 저희가 구성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각각의 단품으로 출시가 되니까 기존의 세트 제품 보면서 나는 이것만 사고 싶었는데 하셨던 분들, 이번 기회에 좋아하시는 맛 선택하셔서 애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15개 입으로 포장을 하게 된 것도 티가 이제 너무 오래 한꺼번에 많이 사시는 것보다는 15개 정도가 가장 적당한 사이즈더라고요. 시장 조사를 해보니까 적당한 사이즈고 가장 또 좋아하시는 사이즈여서 이렇게 3종으로 예쁘게 나온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맹물 마시기 사실 좀 쉽지 않잖아요. 그럴 때 정말 부담 없이, 칼로리 걱정 없이, 그리고 건강에 대해서 심지어 좋기까지 한 애터미 블렌딩 티로 아마 그 시간을 좀 즐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가 차갑게 드실 수 있도록 블렌딩을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다만 우리실 때는 뜨거운 물에는 짧게 우리셔야 돼요. 보통 2, 3분 정도 우리시면은 충분히 우러나고요. 차가운 물에 넣으실 때는 보통 페트병 혹은 텀블러에다가 담으시고 그냥 담으신 채로 그냥 놔두시면 돼요. 조금 시간을 가지고 우리시면 훨씬 더 본연의 맛과 향이 훨씬 더 잘 발현이 된다라는 거 참고로 조금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또 다음에 다른 신제품 들고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